선박을 보면서 선박 안에 기구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저번에 제가 선박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었고 그리고 왼쪽에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분향대가 있고 휘장이 있고 지성소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는 이미 밟고요. 그리고 떡상도 지난주에 봤어요. 오늘은 그 흰금 등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 그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박 안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지는데 지성소는 크기가요 그 총 성소의 3분의 1 정도가 돼요. 그 3분의 2는 성소라고 해요. 그리고 그 넘어서는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은 동쪽으로 무조건 나 있어요. 동쪽에 문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그리고 등대, 앞쪽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는 문이 있기 때문에 서쪽에가 분향단이 있는 거고 북쪽에 떡상이 있는 거고 남쪽에 이제 등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등대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촛대라고 하는데 촛대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잘못된 표현법이다라고 합니다. 아더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은 출애굽기 이삭 죽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성소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그 주석을 한 것 가운데 성소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분이 이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책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자면 순금 등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등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가에 있는 등대 그게 아니고요. 램프 스탠드라고 해서 램프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그 등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램프죠 램프.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촛대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런데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초로 예배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촛대는 뭐예요? 쭉 있고 초를 꽂아놓는 게 촛대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촛대, 초에서 불이 나오는 게 촛대인데 얘는 촛대가 아니에요. 뭐냐면 등대에 잔이 있어서 기름을 부어놓고 불을 붙이면 기름이 타는 거예요. 초가 타는 게 아니고. 그럼 왜 한국교회에서 옛날에 촛대라고 했느냐? 그거는 로마 카톨릭의 잔자라고 보시면 돼요. 로마 카톨릭이 옛날에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예배 때 어떻게 했느냐면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 그 좀 더 옛날에 보면은 우리 부활절 같은 데 보면 부활절 새벽 예배 때 어떻게 해요? 그 종이컵에다 꽂아놓고 촛불 켜놓고 촛불 예배 드렸잖아요. 그게 약간 그 카톨릭의 잔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그 부활절이 되더라도 촛불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왜냐 그 성경 기록된 게 아니거든. 몰랐을 때는 따라했지만 지금은 아 이거는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구나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촛불 예배를 잘 안 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촛불 예배는 카톨릭이 왠지 거룩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성경에는 촛불만 켜놓고 예배하라는 말씀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 그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분위기 위주가 아니라 말씀 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순금 등대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모세 앉혀놓고 시내산에서 야 등대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모양은 이렇게 되는데 오늘 본문 읽은 게 그래요. 읽은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꽃받침이 나오고 뭐 연결 가지가 나오고 막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모세가 머리가 좋은가 봐요. 다 기억해놨다가 그대로 만들어요. 자, 등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조립한 게 아니라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쭉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걸 가지라 그래요. 그리고 맨 밑에가 밑받침이에요. 그리고 가지가 왼쪽 세 개, 오른쪽 세 개, 총 여섯 개가 되는데 맨 위가 잔이 되는 거예요. 잔. 그리고 한 가지당 꽃 모양이 세 개씩 있어요. 이게 이제 등잔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가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는지.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다봤는데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 연결하라. 보셨죠? 그렇게 한 덩어리를 연결하는 건데 밑받침이 있어요. 그리고 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다 줄기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꽃을 한 덩어리를 연결해라. 꽃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려고 모세에게 직접 얘기를 했고 모세는 그렇게 만들었다.
등자는 세 가지예요. 밑받침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순금 등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등대는 뭘로 만들었느냐? 성경에 보면 언약궤도 그렇고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시딤나무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건 나무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소의 기구들을 보면 나무로 만들고 어떻게 해요? 도금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드렸는데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표해. 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표해. 그래서 나무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앞으로 올 메시아는 완벽한 인간이다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또 도금으로 칠한 건 뭐냐면 그분은 완벽한 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완벽한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분이다.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순금등대는 뭘로 만드느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3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잔대와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 때 뭘로 만들려고요? 금으로 만들래요. 정금 100% 순금으로 만들래요. 여기 나무가 들어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순금은 뭐를 예표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인성은 빠지고 신성만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금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저께 그 인터넷에서 금 시세를 좀 알아봤어요. 금도 없는데. 왜냐면 여기 뭐라고 썼어요? 한 달란트로 만들려고 써있고 금. 한 달란트로 금을 만들려고. 도대체 한 달란트가 얼마냐? 34kg. 그러니까 순금 34kg으로 이걸 만들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시세를 봤어요. 금 시세는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요즘 얼마인 줄 아세요? 1kg당 4,6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1kg. 그러니까 이게 34kg야.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5천만 원으로 잡자고요. 제가 계산하니까 17억 원이 나와. 그러니까 이 근, 즉, 등잔 하나가 17억 원이야. 이거 하나만 가져도 팔자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훔쳐가면 돼. 17억 원짜리야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비싼 거고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 돼요. 수십억. 그러니까 노동비까지 다 포함하면 17억 원 더 넘죠. 원재료가 17억 원이니까 수십억 원에 가까운 귀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금만 들어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볼게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어요. 25장 31절에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 금과 줄기와 장과 고급하신과 꽃들을 산더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쳐 만들어라. 쳐서 만들어라. 뭘로요? 망치로 때려서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은 이런 거 모양 같은 거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주형틀이 있어요. 흙으로 옛날에도 주형틀을 만들어갖고 뭐 금을 부어요. 그러면 틀대로 나오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주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금 등잔대는 어떻게 만드냐면 그렇게 만들지 말고 뭘로요? 그냥 때려서. 금이 나온 대로 때려서 만들어. 저렇게 아주 세밀하게 만들려면 이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쉬운 작업이겠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흙을 내가 찰흙으로 만들어도 힘든데 그 뜨거운 금을 어떻게 망치로 때려서 만들겠어요?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나왔지만 제가 상상해보건대 옛날에 이때 만들었을 때는 등잔대가 꾸불꾸불했을 것이다. 이렇게 화려하거나 아름답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이야 뭐 주형틀을 만들기가 아름답게 나오지만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왜 하나님이 금으로 만들려고 했고 왜 하나님이 굳이 때려갖고 만들려고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자, 왜냐? 우상은 그렇게 안 만들어요. 우상도 금으로 만드는데 우상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만들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론이 내려왔어.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과 하느라. 자, 우상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흙으로 주형 틀을 만든 뒤에 그 흙을 붙여요. 그리고 거기에 금을 부어서 송아지 모양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어떻게 만드느냐? 주물로 만들었어, 이 당시에도. 근데 하나님은 금 등잔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쳐서 만들래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무로 만들지 말고 금으로 만들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함, 예표하기 위함이에요. 앞으로 내가 내 아들 보낼 거야.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에게. 그런데 어떻게 때려라. 그분은 어떤 분이냐? 매맞는 분이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분은 맞아서 죽는다. 너희들을 위하여. 이걸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때려라. 때려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런데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순환만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꽃 모양 보셨죠? 꽃 모양을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면 살구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잘못된 표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살구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몬드 트리, 아몬드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몬드 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전 모를 바는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살구꽃 모양과 비슷하다고 살구꽃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몬드 트리가 맞느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꽃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살구꽃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어떤 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꽃이 중요해요. 꽃. 그러니까 꽃이 낫다는 얘기. 자,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의 살구꽃 모양을 만들려고 했느냐? 민수기 17장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을 해요. 하나님께. 누가? 보라, 다단, 아비람, 온의 자손들. 이 사람이 막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지진 막 일으켜갖고 다 매몰시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명의 족장들 다 불러요. 이들 지팡이 갖고 와. 그때 아론의 지팡이를 딱 갖고 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12개의 지팡이 중에 어디에만 싹이 났다고 그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 싹의 꽃이 어떤 꽃이냐? 그게 살구꽃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주의 장막에 들어가 봄이 눕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죽은 나무에 살구 열매가 봄이 돋고 싹이 나며 꽃이 피며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앞에서.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내가 이 아론을 선택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때부터 순종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나온 게 뭐냐? 살구꽃이다. 그것도 예표하는 거예요. 뭘 예표하는지 아십니까? 죽은 나무에 싹이 나요. 죽은 나무에 꽃이 펴요. 죽은 나무에 열매가 돼요. 뭘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은 죽었으나 산다.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부활을 예표할 때 하나님은 어떤 걸 예표하느냐? 살구꽃으로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 그 등잔대에 왜 굳이 꽃을 넣는데 살구꽃 모양으로 넣으라고 했느냐?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는 매맞아 죽을 것이다. 너희들 왜? 그러나 그는 살아날 것이다. 이걸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금등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과 순환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등대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세 너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안 돼. 내가 말하는 대로 만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쓰는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을 쳐서 만들어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만든 등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부살레, 오홀리아.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부으셔요. 그리고 지혜를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잘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종교 살다 보면 야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것들 종종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이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등대 모양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게 살구꽃 모양. 자 보세요. 꽃이 몇 개냐? 맨 밑에 잔 밑에 꽃이 하나 있죠? 그게 우미 돋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싹이 나는 거예요. 그 줄기가 몇 개냐? 꽃이 네 개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세 개씩 오른쪽에 세 개씩 붙었단 말이에요. 그 꽃이 몇 개냐? 총 3, 6, 8, 18개에다가 그리고 그 몇 개죠? 네 개 붙으니까 몇 개? 22개잖아요.
근데 잠이죠, 잠. 맨 꼭대기에 있는 거. 그건 열매를, 형상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몇 개? 일곱 개란 말이에요. 총 스물아홉 개. 이 짧은, 작은 이 등대 안에 스물아홉 개의 사육권 모양이 다 들어가 있네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구원하실 것을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제 안 보셔도 돼요. 구원의 역사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창세 때부터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고 섭리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함이 여러분 가운데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주님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성소 안에서 이 등대의 역할이 뭐겠어요? 등대는 뭐하러 갖다 놓은 거예요? 빛을 비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게 역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등대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이 순금 등대는 빛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 이 불을 피워야 되느냐, 빛을 비추어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성경을 잘못 읽으면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이 쉬운 문제가 아닌데 성경을 먼저 볼게요.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계속해서 등장불을 켜어 들지며 아론은 해마다 증거교회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장불을 정리하리니 이는 너희 제대로 지킬 영원의 규례라. 2절 보면 어떻게 됐어요? 등장불 언제 켜라고요? 항상 켜둬라. 항상.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아론은 항상 켜둬라. 불을 관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은 항상 켜두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아, 그럼 부르면 맨날 켜두고 기름을 계속 부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했는데 오늘 성경 출애굽기를 제가 읽다 보니까 다른 구절을 본 거예요. 자,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쌓되 등불을 손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그대로 여호와 여기 보시면 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저녁 때 등불을 켜라 이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는 등불을 꺼라 저녁에는 등불을 켜고 아침에는 불을 꺼라. 아까 레위기 말씀은 항상 불을 켜라 모순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말씀이 맞는 걸까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이걸 가지고 정리하신 분이 있어요. 18세기 신학자인 존 길 목사님께서 1세기의 역사였던 요세푸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하여 책을 정리했어요. 주석을 썼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제사장은 밤이 되면 성소에 들어가서 일곱 개의 등을 다 켠다. 일단은.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일곱 개 중 바깥 네 개의 등불은 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여섯 개씩 있었잖아요. 가지에. 가운데 가지까지 일곱 개의 등불이 있잖아요. 자, 제사장은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양쪽 끝에 두 개를 꺼요. 총 네 개를 꺼. 가운데 세 개만 놔둬.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와서 두 개를 켜. 그리고 아침이 되면 두 개만 또 꺼. 이걸 관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켜있으면서도 그리고 저녁에만 키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요세푸스가 그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모순된 게 아니라 맞다. 똑같은 말이다. 왜냐면요. 성소는 성막은 달빛도 별빛도 햇빛도 안 들어와요. 꽉 막아놨어. 그러니까 빛이 없어. 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려면 떡을, 묵은 떡을 갈아야 되고 떡을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깜깜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을 뭐가 하느냐? 등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불이 켜 있어야 되고 저녁에는 불을 끄고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비추는 이 등불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켜놓으라고 했느냐? 먼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등불을 해석해줘요. 요한계시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보좌로부터 광대와 음성과 성막은 이 땅에 사는 성막은 우리가 죽어서 올라갈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그 하늘나라에 진짜 성막이 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막에 뭐가 있느냐면 등불이 7개가 있대요. 순금 등대가 몇 개였어요? 아까 일곱 개였잖아요. 근데 등불이 일곱 개가 있대. 그런데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령이 일곱 개라고 말하는 분들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일곱 영이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70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사람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0이라는 건 완전한 성령이라,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면 성령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불빛 등잔대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면 이 빛은 성령을 예표하는 것이다. 성령이 역사를 얘기하는 거다. 등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예표하고 등불은 불과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떡을 먹거나 할 때 그러면 크기가 생각돼요. 도대체 아까 보는 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등대는 그거는 작게 만든 거고 등대 크기가 얼마나냐?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해 줬어요. 한 달란트를 써라. 그러면 34kg이란 말이에요. 그럼 34kg으로 만들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들어가 떡을 나눌 때 어두우니까 빛을 맞춰야 돼. 작은 불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떡상보다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향단에서 분향을 올리고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분향단보다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불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등대는 얼마나냐? 이만해. 한경 보여. 이만해. 옆에 보이는 등대 잘 보이시죠? 사람보다 커요. 그러니까 34kg이면 작게 만들 수가 없죠. 크게 만든. 옆에 있는 떡상보다도 분향단보다 높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도 큰 것이다. 그러니까 17억 원이나 하죠. 그게 비싸죠. 크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된다. 네, 됐습니다. 그렇다면 자, 등대가 빛을 비춘다고 하는데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 먼저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어떤 분은 이 등대 비추는 빛을 예수님의 빛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을까 지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한계가 있어. 나는 빛인데 세상에 있을 때만 내가 빛이 아니야.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지만 있을 동안에는 빛이에요.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되는데 빛이 있을 동안에만 믿어라.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믿어라. 무슨 말이에요? 이 빛이 없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도 빛이지만 예수님은 있을 때에만 빛이요. 그러면 이 빛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아니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대신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을 비출 것이다 라는 것들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빛이 세 가지를 비춥니다. 성소 안에서 뭘 비출까요? 첫 번째, 불을 킴으로 말미암아 등대 자신이 비춰져요. 등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누구를 비춘다? 예수님을 비춘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내가 공부해서 믿은 거예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믿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교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문학 박사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한다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믿게 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성령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이 등대를 비춘다는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비록 예언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병고침이 없을지라도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다 정말로 중요한 성령의 역할이다. 두 번째, 이 빛은 뭘 비춥니까? 제사장이 들어왔을 때 기도를 하는 그 분향단을 비춰줘요. 깜깜하니까. 분향단은 뭡니까? 기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내 기도를 돕는 거예요. 기도는요, 미사용어를 잘 사용하시는 분이 잘하지 않아요. 시인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들었습니까? 시인이 기도 잘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 잘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역할은 뭐냐? 내 기도를 들으신다. 성령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 말하사 언제 향을 사른다?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른다. 왜냐? 깜깜하니까 등불에 불을 켜고 향을 올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 출애굽기 30장 8절입니다. 시작.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언제요? 향은 등불을 켤 때에 올려라. 뭐예요? 다 하나님이 예표하시는 거예요. 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순서 바꾸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 왜? 기도는 성령이 도우시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볼게요.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셔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세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말이에요. 세 번째, 이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떡을 갈 때 묵은 떡을 내고 새 떡을 넣을 때 그 불을 켜야 돼요. 이건 뭐예요?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거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성경을 읽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느냐? 나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그 성령이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 이걸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그래요. 말씀은 성령이 도우셔야지 읽혀지는 거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누가 도우시냐? 성령이 도우신다. 로마서 8장 말씀 드릴게요. 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도우셔야 한다. 성령이 도우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예수님도 안 계세요. 성령이 누구를 도울까요?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제사장님이 됐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럼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동경도의 눈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빛이 내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성령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언하는 자가 아니에요. 뭐하느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그럼 뭐예요? 희라, 화평, 이 모든 것들은 인격의 열매예요. 갑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생겨요. 싸우던 사람이 희라, 화평하는 사람이 돼요. 즉 우리가 빛을 비추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서 내 인품을, 그리스도의 인품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합니다.